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? 여기에 HOLIT 홀릿 또 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홀라 홀릿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요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롤볼 대회 우승 맵들이 개판이에요. 맨날 비슷하고 똑같고 재미없는 그런 맵들만 나오는데 왜 우승 맵으로 선정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비슷한 맵들만 나오죠? 근데 분명히 1일맵 후보들에는 세계 여러 유저분들이 만든 좀 참신하고 재밌는 기발한 맵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브롤볼 1일맵 후보가 나와 있는데 요즘 브롤볼 맵메이커 생태계가 어떤지 제가 직접 한번 체험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자, 일단 첫 번째 맵. 아, 이것도 또 똑같은 거야. 아, 제가 이런 거 말한 거거든요? 맨날 공 루프 패스로 넘겨야 상대방한테 넣을 수 있는 이런 맵들. 아, 이게 진짜 노잼인데, 일단 패스 넣어주고. 일단 빠르게 끝내자, 이거. 자, 모티스 공 받았니? 어, 대릴. 오케이. 슛 넣고요. 오케이. 니가 못해서 먹힌 골. 기분 나빠. 자, 이거 이러고 그냥에는 공패스 넣어줄게 그냥. 수트로 공패스 넣어주고. 살았죠 나는? 난 살았고. 넣어야지 그렇지. 빨리 넣자. 이거 노잼이니까 빨리 끝내자고. 맨날 이런 맵들만 나와가지고 지금 대회 우승 맵으로 당선이 되고 있는데. 오케이, 빨리 넣어주고요. 이런 거 말고 좀 재밌는 맵 없냐고. 제가 진짜 문제점이 이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.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잖아. 무조건 싫어요 눌러야지 이런 거는. 다음 맵은 과연. 오, 야, 이거는 좀 정상적인 맵인데? 일단 일반적인 게임 할 수 있는데. 야, 심지어 언더독이야? 대회 1일 후보맵 플레이 하는데 언더독이 무슨 말이냐 진짜로. 야, 이거 일단 이거 들어가자. 들어가자. 애들 수비 안 하는데? 이거 언더독 맞냐 이거? 잠깐 슛 들어가지 이거? 오케이 나이스. 제가 점수대가 지금 이거 450점대밖에 안 돼가지고 언더독이라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차이가. 자, 이거 애들 뭐야? 저거 터무니없는 점프 뭐였어 방금? 잡아주고. 자, 이거 그냥 내가 들어갈게. 자, 리코 어딨냐? 오! 야, 리코 잡았어. 아우 가비! 야, 페니! 아, 아깝고요. 이거 내가 공 잡고 딱 드리블해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페니한테 공 뺏겼어. 아군한테 공 뺏기는 마법. 야, 나 왜 써? 싫어요. 나 쏘지 마세요. 오케이. 자, 갑시다. 자, 못 들어왔어, 이거? 오케이. 이러면은, 애드거 두 번 컷이야? 애드거 체력 무엇? 자, 무빙은 피해주고, 자, 확 들어가서 스프라우트 피해주고, 애들 흥분했죠, 지금? 난리 났죠? 야, 팬들이 구경만 하고 있어. 아니, 나 열심히 싸우는데 왜 구경만 하고 있어? 안 도와주고. 아니, 잠시만. 애들아, 들어가야지. 뭐 하는 거야, 지금 이거? 오케이. 우리 재현증 들어갔고요. 잡아주고 이거 나이스. 이거 바로 리코 들어가서 잡아주고. 아니 팬이 왜 게임 똑바로 안 하는데? 왜 저기서 가만히 있는데? 나 하는 거 구경하는 거야? 홀릿 얼마나 잘하나 구경하시는 건가? 일단 여기다 이거 같이 깔아주고요. 애들 거 사라졌고. 자, 들어가자. 오케이. 제가 가서 잡아주고. 오케이. 드리블. 오, 야 좋아. 야 불 좋아 불. 야, 내 팬이한테 패스. 아. 어? 오 나이스. 야, 애드거 패스 지렸다. 아, 야, 백패스 너무 좋았다, 애드거. 야, 이거, 점수가 양팀 다 개판인데? 왜 우리가 언더독이었지? 아, 이게 생각해보니까 브롤볼에 재밌는 맵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점프패드랑 포탈이 사용이 안 되잖아요? 그것 때문인 것 같아, 내가 보기엔. 그거 넣어줘야 꿀잼 맵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. 강물도 못 넣고요. 아, 좀 아쉽네, 이런 부분은. 자, 그래도 그 와중에 잘 만든 맵들을 찾아서 떠나봅니다. 오, 야, 이런 맵들도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었네. 심지어 리스폰 위치가 좀 색다르죠?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팀도 그렇고 한 명씩 좀 전진해서 나오는 그런 맵인데. 일단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? 야, 니타 수비 안 하니? 들어갔는데? 니타 왜 구경만 하고 있어? 공 들어가는데? 나이스 좋았고요. 야, 제시 몸으로 들어간 거 좋았다. 오케이, 때려주고. 오, 야, 개일 공격적인 점프패드. 오케이, 내가 타볼게. 야, 타가지고 들어가서 넣어놓고 들어가나 이거? 야, 이거 되니? 나이스, 다 들어갔죠. 야, 제시 좋다. 야, 뒤에서 빼고 너무 좋았어. 이거 한번 따봉 날려주고요. 슈팅까지. 야, 우리 팀 잘하네. 오케이, 이번 판도 깔끔하게 승리. 야, 프롬 0점이었어. 자, 그 와중에 그래도 잘 만든 맵들이 있기 때문에 또 찾아보려고 하는데, 이 맵도 약간 처음에 그런 거랑 비슷한 맵이죠? 노잼. 이거 그냥 깔끔하게 궁슛으로 넣어버리고요. 야, 저기 그래도 좀 막혀있구나, 어느 정도. 가운데로 넣어야겠네. 자, 이거 이러면은, 야, 진짜 잘 가고, 슈팅까지 해서, 잠깐만. 야, 양쪽에서 나 지원 사격 싫어하냐? 우리 팀 뭐했어, 그동안?
이러면은 내가 가가지고 공 잡아서 넣을게. 상대방 심지어 그걸 저기서 했어? 오케이 이거 잡아주고요. 야야야야 큰일났다 이거. 야야야 큰일났다 공. 야야 공 저기 있는 어떡하냐 이거. 야 이거 저건 막아야 된다 얘들아. 야야 막아야 된다. 야 이거 한 명 죽어가지고 오른쪽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야, 큰일 났네. 야 손 잡아야 된다. 어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. 잡아주고요. 야 일단 시간만 끌어보자 얘들아. 이거 공 우리가 가지러 갈 수가 없네. 벽 깨는 것도 없고. 일단 이거 저거 잡아주고. 야 이거 어떻게 좀 해봐라 얘들아. 선지 넘어가냐? 오케이 잡아주고요. 브룩은 심지어 저 뒤에 갇혔어? 야 이거 개판이네 진짜로 맵. 리스폰 왜 이렇게 말리는 거야 이거. 야 선지 저로. 야 아우 선지 설마 가짓 있냐 이거? 가짓 있으면 먹히는데 가짓 없나 보죠? 야 나 다른 데서 부활하면 안 되냐? 오 오케이 좋아 야 좋아 좋아 여기서 부활했어. 이러면은 내가 넣을 수 있지. 오케이 자 브록 저거 하는데 어 소용없고요 고맙고. 오케이 뚫어줘서 고맙고. 나이스 깔끔하게 캐리. 어 노잼 아 야 좀 재밌는 맵 없냐고. 이것도 뭐야. 아 이것도 뭔가 비슷한데 글씨 써져있다. 야 글씨 써져있어. 뭐라 썼냐? 폴라? 폴라 맞죠? 폴라? 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. 야 글씨 읽느라고 게임 못했다. 이거는 이러면은 오케이 때려주고. 야 우리 팀 다 죽었어? 다 죽었어? 이거 잡아주고 나이스. 야 이거 잠깐만 야 이거 막아야 되는데. 밀어주고 오케이 엘프룸 아무것도 못하죠? 엘프룸 아무것도 못하죠? 나이스 잡아주고요. 야야야 얘들아 얘들아 잡아야 된다. 야야 프랭크 잡아야겠다. 야 프랭크 잡아야. 야 나 큰일났다. 얘들아 막을 수 있니? 야 우리 팀 한 명 어디갔어 근데? 파이퍼 뒤에서 뭐해? 왜 안 와? 아 야 이러면 곤란한데. 야 이거 다시 야 이게 함유가 내가 넘기네. 오우 야 아파라 렉 걸려가지고 방금 너무 아픈데? 자 다시 천천히. 이거 콜트부터 내가 끊어야 되는데. 야 내가 나가는 게 너무 멀어. 오야 개아파. 오 죽을 뻔 나가는 게 너무 멀어가지고 얘들아 큰일났네 이거. 오 피해주고 잡아주고 나이스. 야 들어갔어 근데? 아니 야 이거를 먹혔단 말이야? 야, 우리 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네. 아 이게 진짜 브롤볼의 한계인가 보다. 맨날 로프 펜스로 막아놓은 맵들만 나오는데 이번 맵도 좀 그래도 열심히 만든 것 같은 맵 나왔어요. 이런 창의적인 맵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네. 대회 우승 맵으로 선정만 안 될 뿐이지 많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이거 잡아주고 나이스. 야 공 어딨냐 공 가져와라. 공 가져와라 카라 패스 그렇지요. 트릭샷으로 멋있게 넣어주기. 나이스 지렸고요. 자 이거 괜찮네 맵. 나쁘지 않아. 약간 밸런스 잘 맞는 것 같고 부시도 띄엄띄엄 있어서 나쁘지 않은데? 오케이 잡아주고 이거 가져가고 오야 살려줘. 아우 까비. 아 이거 공 차놓고 때릴걸. 오케이 다시 부활해서 가봅시다. 이게 풀이 이게 부시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로사도 괜찮네. 오야 깜짝이야 뭐야 나한테 저거 던진 거야 가젯한테? 깜짝 놀랐고. 자 이거 잡아주고요. 오케이 내가 들어가줄게. 야 뭐야 패스야? 뭐였어 방금? 야 패스 지렸다 로사. 무슨 패스였냐 방금. 내 앞으로 공이 딱 오네 그냥. 좋았고요. 자 일단 점수대는 700점대로 좀 높여봤고요. 와 이거 뭐냐 이거 완전 에임싸움 맵인데? 이거 완전 빵 뚫린 그냥 운동장 맵이죠? 오케이 일단 처음에 좀 싸워주고. 야 우리 프랭크 죽으면 안되는데. 야 큰일 났다 이거 먹힐 수도 있거든요? 풀터 잘 막아줘야 된다 이거. 어우 야 에프 오케이. 엠즈 살려줘. 야 궁만 채우자 오케이 궁은 채웠어 이제 죽어도 돼. 오케이 수비만 하면 된다. 막았냐? 오 막았어? 오 막았고요. 프랭크 잘 버텨줘라. 궁 걷어내고 그렇지. 자 이러면은 좋아. 자 이러면 좋아. 오케이 잡아주고요. 포탑 깔아주고. 괜찮거든요 지금? 처음에 살짝 위험하긴 했는데 포탑 깔렸으니까. 야 근데 엘프리모. 엘프리모. 야 뭐 일단 프랭크 좋고요. 야 불 튀어온다. 아우 야 저거는 버려야 돼 포탑. 터트리고 나이스. 그리고 여기 또 깔아놓고. 야 수비 나이스. 얘들아 수비 아우 야 이거를 못 막네. 아 야 이거 프랭크가 좀 멀리서 거리 조절해가지고 공 써야 되는데 아 엘프리모한테 저렇게 완전 붙어버리면은 답이 없는데 이거? 이거 또 먹혔는데 이거? 엠즈 다 공슛 날라오고. 아 이거 몸으로 들어오냐? 아우 야 이번 맵 할만했는데. 아 상대방의 탱커 좀 빡세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브롤볼 1위 맵 후보 생태계를 좀 살펴봤는데 영상이 많이 안 나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로프펜스로 만든 맵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도 좀 그 사이에서 유저들이 새롭게 만든 그런 맵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1위 맵 후보 맵 플레이 많이 하신다면은 좀 기존에 로프펜스로만 이루어진 맵보다는 좀 새롭게 만들어진 다양한 맵에 투표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1위 우승 맵 플레이하는 재미도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럼 회바.